안녕하냐고 말을 묻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저도 지금 사실 어젯밤에 잠을 아예 못 잤는데요.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우리 뭐 관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저와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출구가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정부의 어떤 시책을 정말로 뭐 노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 체육시설은 사실 9월 달에도 전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12월 달에도 지금 전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조금 완전 동네 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카페 같은 데들 보면은 영업정지를 하셨죠. 근데 카페인데 일반 음식점 등록이 된 곳은 또 영업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좀 개념 없이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2.5단계 지금 시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직장은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 진행.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린이집은 휴원 권고. 결혼식장은 운영 중단. 찜질방 사우나 운영 중단,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 가능,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노래방 운영 중단, 카페 포장 배달만 가능, 종교활동 원격만 가능, 뭐 이건 20인 안에로 제한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는데 실내체육시설을 전면적으로 영업 중단을 수도권에 시키고 나서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 600몇 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근데 오늘 지금 수치가 1000명을 넘어섰죠. 어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은 줄었어야 맞죠, 사실은. 수도권의 전체 실내 체육시설을 다 영업 중지를 시켰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내 체육시설들은 다 면적이 커요. 일반적으로 헬스장이 뭐 이렇게 좁은 조그만한 데서 하는 데도 찾기 어렵죠. 필라테스도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죠. 뭐 요가.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근데 실내 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이 제한을 하기 전부터 방역을 정말 잘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줌바라든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정말로 떨어져서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잘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지금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음식점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내려놓고 그거는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실내 체육시설은 정확하게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정리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인원수 제한도 하고 다 제한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뭐 영업 시간도 제한하는 거 좋습니다. 사람 제한하는 거 좋아요. 거리 띄우는 거 좋아요. 방에 한 명만 들어있는 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고 영업을 하게 해달라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한테도 좀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어차피 영업 안 하니까 너 영업하지 말고 우리 가서 한번 연습만 하면 안 되냐. 그 저희 어차피 강남점 같은 경우에는 룸으로 돼 있으니까 혼자만 가서 그러니까 저도 돈 안 받고 그냥 어차피 노는 거 그냥 연습만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제가 강남구청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답이 왔냐면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기간이라 안 된다. 대표자 및 직원은 방역, 청소의 이유로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는 1명도 출입하면 안 된다. 대표자 직원 제외 어떤 형태로 들어오던 출입자는 모두 이용자로 본다.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끝날 때까지 출입하면 안 된다. 적발되면 바로 영업 정지다. 이게 정확하게 온 내용이에요. 강력하고 좋습니다. 아, 좋은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폐업을 하고 싶어요. 폐업도 해도 누군가한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넘겨가겠어요? 두 번째, 건물 주인들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악화 일로로 치달으니까 저 폐업하겠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십시오. 해도 보증금도 못 주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3단계.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정말로 실내에서 하는 실내 체육시설 대부분 영세해요.
물론 큰 규모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데들은 다 그냥 영업정지 걸어놓고 스키장 그런 데는 영업정지도 안 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저는 영업정지를 안 걸린 매장을 왜 영업정지를 걸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한번 얘기했다시피 선별적이고 좀 디테일한 그런 정책을 그런 행정을 해야지 먹고 살지 만만한 게 실내체육시설이라고 그냥 뭐만 벌어지면 실내체육시설은 다 닫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죠. 제 얘기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모든 방역수칙을 다 지키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 월세라도 낼 수 있게 최소한 생계라도 할 수 있게 지금 그냥 다 셧다운이에요. 제 입장이라는 게 있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들 뭐 헬스장 강사님들 뭐 필라테스 강사님들 골프 연습장 프로님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셧다운이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생계활동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떤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을 두잖아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 안에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도를 하면 저희가 어기지 않아요. 그걸. 저희들도 중요하니까 방역해야 되니까 감염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걸 최대한 유지를 해서 운영을 할 테니까 밀폐된 언택트 공간에서 한 명에서 두 명만 허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헬스도 띄워놓고 혼자 하든지 아니면 필라테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골프도 사실 룸 안에 한 명이 들어와서 감염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습장도 무조건 3m 띄워서 그리고 그거 어기면 영업정지 하겠다 라고 하면 그거 안 지킬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열흘이 지났어요. 지금 열흘이 지나서 지금 이 상황인데 앞으로도 남았죠. 28일까지 얼마 남은 거지? 예, 또 열흘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보다 일반적인 그냥 일반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관장님들, 원장님들 이 피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대단위에서 한번 사고 터져서 지금 확산되는 거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금 실내 체육시설에서 뭐 감염됐다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희 방역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행정 쪽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조금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지침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영업시간도 조절해, 모이지 마, 이거 하지 마, 다 따르겠습니다. 근데 영업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금 완전히 이거 동네 북이라고 2.5단계에서 저희는 2.5단계에서 영업정지 그냥 싹 당해버린 상태인데 3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복구가 안 돼요. 사실상 지금도 복구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우리 행정하시는 정부 부처 유관기관 이런 담당자 주무관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기본적인 생존은 할 수 있게끔 방역 지침 행정조치 이런 거를 해달라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분 있겠지만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분 역시 많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세밀한 디테일한 섬세한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